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커플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터넷 커플러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양쪽이 인터넷 포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가벼워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인터넷 케이블을 꽂고 또 반대쪽으로 또 인터넷 케이블을 꽂아서 인터넷선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커플러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이 제품은 카테고리 5 규격이라서 최대 100메가까지밖에 안 나오고 거리도 굉장히 짧게밖에 전송이 안 되죠. 그러면 또 다른 커플러나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봤던 제품이 어이고 일반 커플러예요. 옆으로 보시면 모양은 같은데 좀더 고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에 보시면 이 반대편 연결해 주는 게 선으로 되어 있어요. 손실률이 더 적어지죠. 이거는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더 고급스러운 커플러 한번 볼까요? 아까랑은 좀더 다른 커플러입니다. 이건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강하겠죠? 내구성도 강하고 또 안쪽에는 접지가 가능해서 더 거리 손실률이 적어져요. 이번에 좀더 다른 타입을 볼 건데요. 이번에는 키스톤형 커플러입니다. 키스톤형 커플러는 일단 커플러로 되어 있어요. 양쪽에 랜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판넬에 장착할 수 있는 걸쇠가 하나 들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키스톤형 커플러는 판넬 같은 곳에 장착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단자함에 설치하던가 캐비넷 같은 데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사용하겠죠. 그래서 외부로 이렇게 들어오는 네트워크를 또 내부로 이렇게 뽑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따로 선자가 필요 없이 인터넷선을 꽂고 또 인터넷으로 빼주는 그런 키스톤형 커플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금형 커플러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잠금형 커플러고, 이건 잠금 키입니다. 랜 케이블 여기 연결하면 절대로 빠지지가 않아요. 한번 넣으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키를 이용해서 빼줘야 돼요. 원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키를 보면 한쪽은 뭐가 달려있고, 한쪽은 안 달려있어요. 하지만 기능은 같은데, 단지 달려있을 뿐이죠. 달려있는 부분으로 이 커플러를 위쪽에 넣어줍니다. 넣었다가 빼면 이렇게 딸려나와요, 뭔가. 이게 바로 걸쇠인데요. 이게 딸려나온 부분에다가 랜캡을 보시면 커넥터 이쪽에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을 걸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걸어서 꽂아주면 돼요. 그러면 연결이 됐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열고 걸쇠를 이용해서 연결해 줍니다. 눌러도 빠지지가 않죠. 왜냐면 위쪽에 걸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물리적으로 힘을 줘도 빠지지가 않죠. 빼줄 때에는 고리 윗부분에 넣어가지고 동시에 같이 빼주면 돼요. 그럼 빠지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고리 윗부분에 넣어서 동시에 빼주면 빠집니다. 신기하죠? 물론 이런 잠금형 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뭐 기업이라든지 관공서 같은 보안이 중요한 곳에서 사용하면 딱이겠죠? 왜냐면 이런 플라스틱 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뽑을 수가 있고 또 실수라도 뽑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잠금형 커플러는 아예 걸쇠를 잠가주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런 분리를 차단시켜주죠.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